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사사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시대는 사사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암울하고 정말 단 일말의 희망과 가능성도 찾아보기 힘든 가장 절망적인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좀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내내 대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항상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자,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당한 세월이 4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던 그 시간들을 보면 세월들을 보면 지금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했던 것이 거의 한 배가 넘습니다. 보통이 한 20년이라고 친다면 거의 배에 가까운 40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0년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30년 지배받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참 치욕적인 세월을 보냈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랑 별로 지금도 안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치를 떠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일본 선교하는 분들한테 왜저 일본 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주냐고 막그 일본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혹독하게 그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면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단 말이죠. 사사시대 대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해야 할 만큼 이민족의 핍박이 심할 때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이 삼손 시대에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을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보다도 더 한심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거덜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땅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물을 끌어올릴 때 뭐를 쓰죠? 펌프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펌프를 쓸때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를 사용해요? 마중물을 쓰잖아요. 그럼 뭐 마중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한 바가지 정도만 다 부어놓고 그냥 펌프질을 막 하면 그 수압으로 물이 쫙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려면은 여기도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는 그 마중물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마중물로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한 말하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중물마저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마중물로 부은 물도 없어요. 완전히 다 말라버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마중물도 다 통나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마중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물마저 다 말라버렸으니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자, 사사 삼손의 특이한 점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최초의 나실인이었죠.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이 나실인은 보통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너는 이제 나실인이 될 거야 라고 나실인으로 그들을 정해주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그냥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실인은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는데, 하나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최소한 30일이에요. 최소한 30일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기간 동안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면 그 기간 동안만 나실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적인 시간 동안만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아예 그냥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겠노라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뭐 처음부터이든지 아니면 중간이든지 그때부터 그를 일정한 기간 동안 혹은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아니면 그의 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삼아 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정해놓은 규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에서 산출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포도 열매도 먹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독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시게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못하겠어요. 시체는 죽은 것은 부정하다 해서 나실인들은 시체를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고 계속 머리를 길러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이에게 행해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어머니부터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될 운명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사 삼손에 있어서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는 나실인이요 사사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다 일러주시고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걸까? 왜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일찍부터 택하여 평생을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사 삼손이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고, 이건 보통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서는 사사 역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보통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울 수도 없고 절대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다. 왜? 40년 동안 지배받고 있었어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이미 그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동기 무기도 간신히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아예 그냥 대들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블레셋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훈련받으면서 사사 생활을 시작하기 그 전부터 이미 삼손은 듣고 배우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그 시대가 힘든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포스트 모던인들을 우리가 비유를 들 때에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과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늘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이제는 어느 시대하고도 어떻게 대체 뭐에 비유를 해드릴지를 모르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쇠퇴해 나갈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시대와도 비유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미지수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보다, 코로나가 오기 그 이전 시대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영적으로 훨씬 더 암울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가 있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단, 우리 개신교 모든 교단의 신학교들이요 전부 미달이에요. 전부 미달입니다. 딱 유일하게 지금 모든 교단을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아직도 경쟁률이 있는 학교는 저 서울의 광나루 장신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단도 다 물어보면 다 미달에 답니다. 여기 부산에 있는 고신대 있잖아요. 이게 고신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고 중심 신학교인데 여기 다 미달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해온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소원하며 그 길을 가겠다는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보통 학부 같은 경우는 4대 1, 5대 1, 신학교 같은 경우는 장신대 같은 경우는 7대 1, 8대 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가 다 미달 사태예요. 그게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진짜 어렵고 힘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가는 학생들이니까 이게 진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기라는 거죠.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나실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종기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종기한자라고 하지 않고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는요 다 죽어버리고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버리고 없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정말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시고 유다 땅을 완전히 멸망케 하셔가지고 바벨론의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하지 않습니까? 성전도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짐승들만 우구하는 땅으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이제는 교회 안에 젊은 사역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청빙할 때요, 지금 제일 찾기 힘든 그 사역자들이 교육전도사님들이에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들 서로 문의하는 게 뭐냐면 20대, 30대 젊은 우리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 좀 교육전도사로 추천 좀 해달라고, 소개 좀 해달라고 다들 그 얘기예요. 없어요 지금 신학교에. 젊은 신학생들이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가면은 정말 그때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요, 그 나이 때에 정말 잘 준비되어진 그런 사역자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역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 담임 목사 자리로 가는 것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한 20년 후에는요, 이제는 교회는 있는데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어쩌면 한 사람의 사역자가 두 교회, 세 교회를 맡아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교회를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모이고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 우리로 말하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거기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 그냥 정착한 우리 친구 목사들 중에 미국 백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교회만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교회, 세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설교 목사로. 그런데 이제 그런 날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현대적 나실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언젠가는 한국 교회를 책임질 사역자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젊은이들 보고 억지로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소명을 받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고 정말 미래가 없어 보이는 길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여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그 마음 자세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은 그건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분들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삼손을 끝으로 해갖고 대사사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대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의 그 막바지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답이 없는 시대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는 그런 시대였고 야매로 세워진 거짓 제사장들이요, 돈을 받고 가정의 제사장에 대해서 그 가정을 축복해주는 일을 하고 그러고 살아요. 율법이 무시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윤리와 도덕마저 다 무너져버리고 단 1%의 회생 가능성도 없는 정말 식물인과 같은 그런 시대, 그게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야말로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며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지켜내고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목회를 미래의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학생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교육 전사님들 있죠? 교육 전사님들 지금 이제 신학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사님들, 여러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지 돼요. 아멘.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이 어리다고 연소함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 찍찍하고 전사님들한테 님자 안 붙이고 아무개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야 돼요. 그렇게 교육자들을, 저도 어렸을 때 전도사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제가 전도사 할 때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님자 붙여주고 얼마나 정중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참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들 설교집 갖다 놓고 짜짓기 해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주석도 갖다 놓고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다 선생님들이 전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럼 제가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같이 어린아이에게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존대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책 사보라고 한 번씩 도서비도 주시고, 또 명절 때나 무슨 때가 되면은 그래도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사과 한 상자라도 사서 들려서 보내고, 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의 이창경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역자들은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지금서부터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인정해주고 존대해주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목회자들로 길러내야 돼요. 정말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도 그들이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주고 빌어주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일찍부터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송가 들려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 이 시대의 사사요 나시린으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마노아의 가정에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노아의 가정이 무슨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다른 가정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가정은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출산을 못합니다. 아이가 없다는 얘기는 그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또 미래가 없다는 얘기, 이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이 가정에 찾아왔어요.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 주었고, 이제 너희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요, 이 아이는 앞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뿐만 아니라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이 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수임받을 것이다. 너무 놀란 거죠,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당황해서 이름을 물어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쫓아와가지고 남편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누아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우리 아내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가질 거라고 얘기해 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을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저희 아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가 낳을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도 없었고 기도하는 자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마노아라고 뭐 대단했겠습니까? 뭐 별달랐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반응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반응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는 간구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못 해주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지금 너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너가 지금 왜 이 과정 속에 있고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묻지를 않아. 오늘 마노아가 잘한 게 바로 그거예요. 묻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이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주의 사자를 만난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진짜로 아이를 갖게 되는 건지, 이 아이가 나실인이고 앞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고 하는데 대체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지 모르니까 물었어요. 이거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돼요. 모르면서 괜히 혼자만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물어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당신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부르짖으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누아는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칭찬받을 만한 것은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가르쳐주십시오. 이 아이는 듣고 보니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될지 가르쳐달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저는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세상에 나가 성공해주시고 취직 잘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닌가요? 아이를 우리가 출산하는 잉태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에 하나님 주신 자녀이오니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무능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길러낼 것입니까? 어떻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착 뒷받침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그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촥 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그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물으면서 말이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나 하나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게 미래를 망치는 말이랍니다. 반대로 미래를 바꾸는 세 마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의 입에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뭐 다른 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 뭐 나라고 뭐 특별하게 살아야 돼? 남들도 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믿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그런 사람들로 길러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뭐 우리가 자녀들이 뭐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구별된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의 나세렌으로 오늘 이 시대의 사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 키웠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고 살아야죠. 이런 감사.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아도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도 전혀 섬기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사시대에는요 바른 길을 가르쳐줄 영적인 스승들이 없었어요. 저는 이 삼손을 보든지 또 다른 사사들을 볼 때에 이게 사사시대의 한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사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그 다음 모습들이 하나도 제대로 끝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의 남은 모습들이 좋은 모습으로 끝을 맺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이 사사 역할을 하면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끝을 냅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게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이 어기는 사건들이 너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잠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스승이 없었어요. 스승이 좋은 선생님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만큼이나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했던 세월이 언제냐면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열왕의 시대. 근데 그 왕정시대에는 그나마 엘리야 같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선지학교를 통해서 나와가지고요, 그들이 나름대로 그 시대의 영적인 스승의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사사시대에는 그런 영적 스승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사사일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삼손이 배우고 훈련받은 거는요, 부모에게 받은 훈련이 전부입니다. 근데 부모도 그가 사사로 나신인으로 그리고 그 금하신 것들 그거 말고는 대체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다 가르쳐주기에는 역부족이죠. 그 시대에 스승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들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큰 일을 해내기는 하지만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끝이 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두 눈은 다 뽑히고 감옥 안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래도 그 여러분들 참 그 재밌는 것이 이 하사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와요. 그것이 언제 나오냐면 맨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예, 우리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지 마지막에 자기가 너무 비참해 힘도 못 써.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내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죽고 싶습니다. 내가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복수를 갚고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구원해내고 그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큰 극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기둥, 중심이 되는 기둥이 어디 있느냐 그 옆에서 수발드는 애한테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날 가운데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두 기둥을 탁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기둥을 미니까 기둥이 무너지는데 지붕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한 만 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블레셋에서 방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돌과 지붕에 다 깔려가지고 전부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서 삼손도 같이 죽지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삼손이 조금 더 일찍 기도했었다면, 그가 사사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좀 더 그가 또 좋은 스승을 만났었다면 그가 더 잘 훈련받아서 더 존귀한 사사로 더 멋지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패자도 들어서 하나님은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실패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잘 훈련되고 준비된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훨씬 더 우리가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런 스승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 스승이 되어줘야 됩니다.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교회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요 그 아이는요 진짜 인생의 로또를 만난 거예요. 여기 지금 혹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은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아이들 중에 디엘 무디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링컨과 같은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세계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 그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스승 하나 만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의 로또를 만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우리 아이들에게 로또가 돼야 돼. 로또가. 아멘. 그 아이들의 인생에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생님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길러내야 되고 이때 사사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영적으로 험악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더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